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술과 심층 인터뷰 삶이 그대로 예술이다 프로젝트의 오르가니스트 장신영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잠깐 소개하자면 독일 리벡 국립음대 오르간과의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셨고요. 오르간 교육학 디플롬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평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국수교회 오르가니스트이시면서 오르간 페스티벌 진행위원장이시고 성공회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서 외래교수로 계시고 유튜브 채널 오르간 짱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장신영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여기 정말 예, 그 뒤에 보이시는 게 오르간이죠, 선생님? 네,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네, 아우 너무너무 들어오면서부터 이 국수교회에 이 아름다움에 폭 빠졌는데요. 우리 선생님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우리 선생님의 연주도 좀 들어보고 우리 공간의 아름다움도 한번 같이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못할 자기소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파이프 오르간을 공부를 했고 연주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뭘 해주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계속 책을 쓰고 있고 도움이 될 만한 교본을 만들고 있고. 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피아노와 이 오르간의 네. 차이가 그 가장 일반인들 듣기에 그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네. 할 수 있는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은 우선 공간마다 그 울림이 다 다르고 저 파이프 하나하나 그걸 다 손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하나 만드는데 몇 년씩 걸려요. 오케스트라 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룻 소리도 있고 트럼펫 소리도 있고 오보에 소리도 있고 한 30개 정도 악기가 들어가 있는 그게 이제 피아노랑은 조금 다른 차이겠죠. 파이프 오르간인데 바로크 시대 때는 바람을 넣는 직업이 있었어요. 큰 오르간은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이 줄을 서서 바람을 넣기도 했었다는데 지금 이제 모터가 이제 돌아갈 겁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은 홍성훈 선생님이라고 홍성훈 마이스터께서 여기 양평에 살고 계세요. 13번째 작품으로 만들어 보셨고 이 오르간의 이름은 산수화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는 산을 의미를 하고요. 요 파이프에 요거는 이제 강물을 상징을 하고 있어서 저기 옆에 보면 이제 새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연주를 하면 요 파이프 하나하나에서도 다 소리가 나옵니다. 요 앞에 보였던 파이프들과 지금 여기 있는 파이프는 첫 번째 손건반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요 문 안에는 두 번째 건반 손에서 소리가 나는 악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파이프 오르간은 거대한 건축입니다.
오셨을 텐데 오르간으로 어느 장소에서 연주하고 어떤 곡을 연주를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조용하게 뭔가를 연습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미국 젊은 여자분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그 편지를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연습하고 있는 그 곡을 앉아서 기도하고 들으면서 관광을 왔지만 그분이 거기서 큰 좀 힐링? 위로를 좀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손에다 꼭 쥐어주면서 고맙다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고 그래서 박수를 받고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하는 연주회의 그 감동도 있는데 순간순간들 그런 작은 감동들이 항상 있었어요. 크고 작게. 그러면 선생님의 이 작품은 세상을 어떻게 소통했으면 좋으실까요? 그 질문을 한국에서 이제 다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초반에 했던 나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이었어요. 피아노라든가 오케스트라 그런 곡으로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진 곡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오르간 곡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멘데스존을 치면 재밌어요. 연습해도 아 멋있어 막 스스로가 이제 그러면서 아 이 소리 멋있어 막 이러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선생님 재밌는데 네. 관객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제가 관객한테 들었어요. 오르가니스트는 본인만 재밌어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로 많이 생각을 한 게 내 욕심을 내려놓고 관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할 때 연주회를 해도 그분들이 그래 저 선생님이 하는 거는 항상 보면 재밌어 지루하지 않아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트로트 뽕짝을 한번 아직 저 개인적으로는 오르간이 트로트 뽕짝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의 생각인 거고 대중들이 만약에 원하신다 그럼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날이 오면 꼭 불러주십시오. 네. 한번 진짜 꼭 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르간으로 그런 네. 트로트를 하면 듣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 거야.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네. 틀을 완전히 깨부셔서 뭐 여러 장르 뭐 국악하고 만나면 물론이거니와 뭐 트로트하고도 만나고 싶다 하시니 예, 정말 그 상상력과 실험 정신이 엄청납니다. 그 정말 꼭 한번 예, 콜라보를 하셔가지고 네. 트로트와 오르간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우리 이 코로나 시국에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아, 우리 예술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 또한 그렇게 의식 변화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저도 되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정이 넘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많은 부분에서 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까지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문으로 나가야 될지 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공연을 못 하게 되니까 연습도 안 하게 되고 되게 우울해지고 생활도 힘들어지고 그랬었는데 유튜브를 해보라 해서 이제 권유를 받았는데 지금 1600명이 넘었어요, 구독자가. 아, 네. 네. 그런데 그거를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또 그만큼이 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누군가는 그렇게 작은 거를 보고 가서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걸로 제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내가는데 저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
너무 좋아요. 네, 확실히 조금 조금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선생님의 역할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이 주셨고 또 그걸 보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걸 아마 의미 있게 감동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니 아마 그 마음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구독자 1,000명을 넘기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 질문인데. 오르가니스트가 되고자 하는 미래 세대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오르가니스트뿐만 아니라 이 음악이라는 게 배우거나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긴 시간을 나 혼자 연습을 해서 그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고 꾸준히 매일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봐주지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계속 걷고 있어. 나는 계속 가고 있어. 나는 하나씩 글자를 쓰고 있고 나는 매일 건반을 누르고 있어. 그거를 계속 하는 게 되게 그게 예술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 연주를 했을 때 그 할머니들이 이제 무릎 담요를 하고 와서 앉아서 가만히 듣고 그러니까 그 누군가와 예술을 나눌 때 가치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재정기획부 장관님이나 군청의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렇게 우리 예술가들의 삶도 좀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자, 그러면 돌발 질문. 오르가니스트 장신영은 땡땡이다.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 혼자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함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이 파이프 오르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그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르가니스트 장신영은 함께다. 함께다.